미쳤어? 너 저거 미쳤나 봐. 야! 야! 너 나봐. 어? 너 기스났어. 야, 너 이거 얼마 살인 줄 알아? 고작 이딴 거 살려고 그랬니? 아침마다 영선이 태워주려고 산 거야. 어? 뭘 알지도 못하면서. 아이고, 야, 놀고 있다 놀고 있어 진짜. 그래, 우리도 좀 놀자. 어? 적당히 좀 놀면서 살자고. 벌써 다 잊어버렸어? 당신 그 바닥에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? 스포츠 맨십을 벌인 유시철 선수는 현 시간으로 영구 제명됐음을 밝힙니다. 여보,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당신한테 그 돈을 주겠어? 어? 당신 한 번 더 망가지고 부서지는 모습 보려고 그러는 거야. 당신 구경거리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. 그거 모르겠어? 걱정하지 마. 너 걱정 안 시킬 거니까. 아니, 그게 당신 마음대로 되냐고.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 되고 또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? 아, 지면 그렇게 되겠지. 근데 나 안 져. 나 자신 있어. 걱정하지 마. 당신이야말로 사춘기 도전이 왜 그래 정말? 됐고,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. 당장 가서 돈 돌려주자. 너 그러면은 저 우리 집 어떡할 거야? 내가 민우 책 쓴다고 했잖아. 내가 해결한다고. 야, 지금 그깟 3천 가지고 해결될 상황 아니야. 집주인한테 전화 왔어. 우리 집 경매 넘어간대, 경매.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럼 우리 보증금은? 걱정하지 마. 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면 돼. 참, 이 지긋지긋한 집 걱정 이제 그만 좀 하자. 나만 이 일하면 다 해결돼. 아니, 나 그냥 집 걱정하고 살게. 당신 그 짓 하는 거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나아. 너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몰라? 나도 하기 싫어. 내 자존심이랑 몸 망가져가면서 이거 진짜 하기 싫다니까? 아니 그러니까! 아 그러니까 그딴 일 안 하면 되잖아 좀! 너나 때려줘 그딴 걸! 뭐? 미안해. 그러니까 내 말은 네 글이 그딴 글이라는 게 아니라 그딴 새끼 이게 뭐하러 쓰냐는 거지. 당신 같은 인간 얘기 쓰는 것보단 낫잖아.